예, 이번 시간에는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영어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function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어떤 목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활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재활용이냐면 코드에 대한 재활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한번 작성한 코드를 copy and paste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제부터? 자, 우선 함수의 문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함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의, 그리고 호출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정의는, 뭐, 사회 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define. 즉, 어떠한 로직을 담고 있는,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여러분이 함수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의된 함수를 나중에 호출을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call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먼저 하고 그 정의된 것을 호출해서 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여러분이 딱한 번만 해주면 되고요. 이 call은 예, 언제든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문법적으로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함수를 의미하는 영어가 뭐죠? 제가 functio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function. function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function이 나오게 되면 이 컴퓨터는 이 function 뒤에 따라오는 기호들 그런 구문들은 다 함수의 정의부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function이라고 하는 저 키워드를 이 함수를 정의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function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function이라는 상수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괄호가 등장하고, 그리고 중괄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시작했으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끝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하시면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에 해당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그 함수는 뭐죠? 바로 요거죠.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이름, 예, 같은 이름, 이 이름에 해당되는 함수의 요 중괄호와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함수의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함수를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은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바로 이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괄호가 이렇게 등장했고 괄호가 닫힙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심플한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이름을 호출하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구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넘버링이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여기 넘버링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자, 여기에서 함수를 정의를 하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실행이 되면서 여기를 만나게 되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넘버링에 해당되는 함수를 찾는 거죠. 그 함수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내용은 뭔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죠. 예, 요만큼의 내용이 마치 여기에 있는 요 넘버링의 요만큼의 지금 제가 박스 표시한 저 부분에 마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실행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코드의 내용을 먼저 좀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 i라는 변수에 0을 넣었죠. 그다음에 while이 나왔으면 while은 반복문이고, 이 반복문은 i의 값이 10보다 작은 동안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구문으로 인해서 i의 값은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문에 사용된 저 i라고 하는 저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네요. 자, 그 얘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화면에 출력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잘 실행이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함수를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또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넘버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복사를 두번 더하면 이 결과값 있죠? 이 결과값이 두번더 호출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마치 이 함수의 내용에 해당되는 이만큼이 마치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치에서 실행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박스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이 세번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때요? 함수를 사용하니까 이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이 코드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도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의 그 함수의 호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로직을 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것을 다섯 번 호출해야 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함수를 작성하는 그몇번이 반복문이 호출될 것인가가 지금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요 호출되는 횟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10에서 100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함수를 여러분이 만들어 놨다면 그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내용 부분에 있는 요 숫자만 10에서 100으로 바꿔주시면 예. 그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함수가 우리한테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그러한 장점을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유지보수란 말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유지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쉽다, 또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함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법에서 벗어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떤 입력값과 출력값을 갖고 그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값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